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첩 이노베이션에 또 좋은 소식이 나왔죠. 베리스모 지분을 추가 취득하겠다라는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자, HLB는 공매도가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는 모습이죠. HLB는 9월 달에 에스모의 황제입니다. 9월 달에 주가가 낮게 형성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HLB는 공매도들이 10만 주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죠. 계속해서 공매도가 HLB 주가 흐름을 계속 이렇게 컨트롤을 하고 있죠.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게 공매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주 단단하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9월달 아주 강력한 상승을 위한 그런 셋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이 주가 흐름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 7월 5일날 또 이런 소식이 나왔죠. 130억 취득을 한다. 베리스모 지분. 그래서 지분 비율이 11.75%였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이제 시간에서 쭉 올랐다가 쭉 내렸는데 지금 많이도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HLB 이노베이션을 제1레바로 키우겠다. 그리고 HLB 쪽으로 그러니까 HLB 이노베이션 쪽으로 이 베리스모를 이렇게 삼각 합병을 하기 위한 이런 작업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진영 회장이 이제 잘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이 삼각 합병 그리고 어떤 부분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해내는 그런 또 뚝심이 있습니다. 끝까지 해내죠. 그래서 지금 또 추가적으로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추가 취득 금액은 74억이죠. 74억도 추가적으로 취득을 해서 지분율을 18.39%로 늘리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이오 사업 강화, 기업 가치 증대해서. 자, 나왔죠. 지금 결국은 베리스모는 HLB 이노베이션이 될 겁니다. 그런 지금 이 작업이 시간을 두고 계속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반도체를 뺀다면 거의 천억대 수준에서 지금 놀고 있는 HLB 이노베이션의 지금 시가총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세계 최고 연구진이 모여서 초부가가치 항암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시총이 아주 낮죠. 임상 1상으로 전임상 이제 물질을 뭐 이렇게 준비하겠다, 확보한다 이런 계획도 아니고 지금 임상 들어갔습니다. 임상 들어갔는데 아주 강력한 재료죠. 이 카티도 아니고 상위 버전인 키르카티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시총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지금 기존에 요 7월 5일날 아주 시간에서 상한가 치고 높게 형성돼서 내리친 기억이 있죠. 내리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는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시간에서 아주 높게 형성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게 좋죠. 근데 지금은 위치와 주가의 이 흐름을 봤을 때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주 거래량도 없고 아주 뭐 시장 소외주처럼 계속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자, 이 소식이 나왔어요. 요 7월 5일날 요날 5일날 소식 나오고 그 다음에 급등이 나오다가 내리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밀려 내렸는데 자, 지금은 여기에서 만약에 급등이 했다가 밀리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상관없다.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이제는 올라갈 때입니다. 올라갈 때. 올라갈 만한 위치다. 너무나 많이 내려놨죠. 시가총액으로 보는 겁니다. 바이오는. 바이오는 지금 얘가 진행하고 있는 약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시총이 형성되는 건데 이 뭐 HLB그룹 우리나라 신약 개발 기업 중에서 시총이 가장 큰 기업인데 이 거기에서 제1레바로 키우겠다 하고 있는 아주 초고 부가가치 이 약물을 국내도 아니고 FDA를 상대로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그에 걸맞은 시총을 향해서 시간이 지나면 따라가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이제 한 3% 정도 올라서고 있는 상황인데 좋습니다. 아주 좋은 상황이고 지금 얘는 반드시 올라갈 겁니다. 반드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돼 있다. 얘는 이 시장을 여기서 봐요. 여기서 봐야 되는 상황이다. 조정 많이 했고 이제 올라갈 때 됐죠. 그리고 9월달은 S모가 있는 그런 달이고 HLB는 9월달에 주가가 약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HLB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아주 단단하게 움직이죠. 조밀하게 좀 오르면 내리고 오르면 내리고 계속 이렇게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않는 아주 조밀조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고, 자, 이평선을 다 모아서 양봉 두 개가 나왔죠. 양봉 두 개 나오면서 21선 일단 회복을 했습니다. 자, 회복을 하고 여기서 또 조정이 나온다. 상관없다는 거죠. 지금은 크게 상관없다. 그리고 공매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공매도들이 계속 컨트롤을 하면서 주가를 크게 올리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않는 그런 수준으로 계속해서 진두지휘하면서 주가를 컨트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인기관이 이틀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지금 뭔가 왔다 갔다 오밀조밀하게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크게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이 바닥을 다지는 이 단단한 흐름이 진행이 되고 나면 뭔가 이 바닥 다지는 단단한 오밀조밀하게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않고 거래량도 없고 이런 작업이 진행되고 나면 여기도 그렇죠. 그러고 나면 크게 올라가죠. 그러고 나면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면 올라간다. 위치도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죠. 근데 지금의 HLB의 환경은 리보세라닙이 NDA 승인 신청 들어간 상태고 첫 미팅까지 진행을 한 상태로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또 이 엘레바 유상증자를 통해서 돈을 지원해서 상업화를 위한 그리고 추가 임상을 위한 그런 돈을 지원한다, 유증이 참여한다, 이 소식까지 어제 나왔죠. 이런 상황이면 이제 9월달 아주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 그런 주가 흐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HLB도 그렇고 HLB 21선 돌파했죠. HLB 이노베이션 아직 돌파를 안 했지만 이제 내일 돌파하겠죠. 내일 돌파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다. 지금 좋은 호재 소식이 나왔죠. 이제 올라갈 타이밍입니다. 올라갈 타이밍이다. 그리고 파나진도 이제 좋습니다. 21선 돌파를 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죠. 생명과학도 21선을 이제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여기서 바로 돌파할 수도 있고 갔다가 좀 밀릴 수도 있는데 상관없다. 셋업할 뿐이다. 쌍바닥 잡아주고 돌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쭉 진행이 되다가 9월달 S모가 다가오면 이렇게 올라선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HLB 제약도 마찬가지. 얘는 확실하게 좀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도 한번 들어올렸죠. 그러다 밀죠. 들어올렸다? 밀릴 수도 있다. 밀릴 수도 있다. 상관없다는 겁니다. 지금의 위치에서 올리든 말든 마음대로 하시오. 내가 보는 거는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관심 없다, 그런 느낌으로 세금은 바라볼 때입니다. 9월달 이제 다가오고 있죠. 이제 18월 10일이니까 이제 9월달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어 대다가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전통적으로 9월달에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은 없죠. 그리고 이제 9월달 되면 시간이 좀 많이 또 흘러간 상황이 되기 때문에 리보세라닙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HLB 바이오스텝 또 HLB 그룹이 올라서면은 같이 올라갈 겁니다. 얘도. 그리고 글로벌도 마찬가지로 쌍바닥 잡아주고 얘는 아직 21선 아래에 있지만 이제 올라설 채비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다. 테라피틱스도 21선 이제 돌파를 했죠. 21선 돌파를 해서 올라서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올라서려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죠. 좀 이제 이틀 정도 연속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좀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9월 달로 가게 되면은 이 바이오 쪽은 좋을 수밖에 없다. 셀트린도 이제 올라서고 있죠.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리 좀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오늘은 기술주들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바이오 쪽이 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또 환경이었다. 오늘 뭐 중국 관련 주들이 아주 뭐 날라갔죠. 엄청나게 좋은 호재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 추세 흐름은 좀 더 지속이 아마 될 겁니다. 워낙에 이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큰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바이오 쪽은 이제 짓눌린 부분에서 이제 올라서는 그런 움직임으로 전환이 될 만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